어제 뉴스인데요. 윤석열이 갑자기 예정이 없던 국정 브리핑까지 열면서 경북 포항 일대에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이 있다라는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. 근데 이게 알아보니까 며칠 만에 다 이제 밝혀지고 있는데 작년 말부터 시추 업체를 입찰하고 있었고 왜 이제 와서 이거를 발표를 하냐. 그것도 대통령 입으로 이런 좀 비판들이 나오고 있고요. 보통은 이제 시추 후에 실제로 유전이 발견이 되면 대통령이 이제 공식 발표를 하는데 아직 유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사람들이 다 뭐하냐면 천공 영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. 네. 근데 영락없이 또 있어. 네, 영락없이 거기에 또 나와요.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제일 궁금한 거는 도대체 윤석열이 왜 이렇게 다급하게 이거 국정 브리핑 4분 브리핑 했거든요. 왜 이렇게까지 발표를 하냐. 이거 제일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. 네. 뭐 가로챘다는 얘기가 있어요. 가로챘다는? 산업자원부인가? 어. 거기 상의로 네. 되어 있는데 네. 그 예정을 취소시키고 자기가 가로채서 했다는 지금 설이 있거든요. 산자부에서는 대통령실이 이거 발표한 거 몰랐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협의 없이 그러니까 자기네가 뭐 해야 되는데 갑자기 그 뺏어가지고 윤석열이 했다는 얘기죠. 근데 보통의 패턴이랑 좀 다르네요. 보통은 이제 아래에서 정부 정책을 발표하면 대통령실이 격려하고 이런 패턴이었는데 윤석열이 이걸 보고 흥분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. 이 발표를 보고 네. 정보를 접하고 야 석유가 나와? 이야 이거 먹는 거야?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자 네. 어쨌든 윤석열이 흥분해서 가져갔어요. 그리고 그걸 발표했어. 그럼 국민들이 이거 좋아할 거라고 생각한 거죠. 네 그렇죠. 아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을 뭘로 봤느냐 이제 개돼지로 본 거죠. 야 당근이야 당근. 네. 드디어 내가 맨날 채찍질만 한 게 아니고 이렇게 당근도 주잖아. 그러니까 빨리 먹어. 우리 다 부자 됐어. 야 우리 다 부자 됐어 이 얘기죠. 근데 국민들 반응은 그런 거 아니겠어요? 요즘 젊은이들 표현을 빌자면. 어쩔 건데. 지금 그래서 방금 방금 나온 그 말이네요. 뭐 어쩔 건데. 자, 석유가 발견되면 뭐 우리한테 돈 나눠주는 겁니까? 제가 뭐 알래스카는 석유 배당금이라도 있죠. 네. 네 거기는 석유를 빼는 만큼 수익을 n분의 1로 해서 주민들한테 나눠주거든요. 그럼 우리도 뭐 그렇게 하면 또 좀 생각이 달라질 수는 있겠는데 그렇지도 않고 또 사실 있는지 없는지도 지금 확실치 않고. 네, 그게 핵심이거든요. 네. 윤석열이 다이빙해서 들어가서 파가지고 펑펑 나오는 게 돼야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? 지금 이 기세면 다이빙도 할 기세인데 지금 반드시 찾아내겠다. 그렇죠. 윤석열을 잠수부로 투입할까요? 자, 근데 어쨌든 바다에서 석유 빼는 게 굉장히 사실 어려워요. 네. 경제성이 좀 떨어지죠. 바다 유전이. 하나 시추 꽂는데 천억씩 든다고. 네, 맞습니다. 네.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다 따져보고 확실하게 됐을 때, 확정적일 때 그때 얘기한 게 맞잖아요. 그렇지 않고 또 이 얘기했다가 아니다 싶으면 있긴 있는데 못 판다든가 있긴 있는데 파니까 안 나오더라든가 뭐 이러면 뭐 국민들 심한 고문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? 그러니까 옛날에 박정희가 이미 한번 써먹었던 수법이기도 하자라고 하죠. 박정희 한번 발표를 한 적이 70년대 네. 그때도 이 지역이래요. 그때 여기서 국민들이 같은 곳에 지금 몇십 년 만에 다시 또 발견된 척하는 거네요. 그렇죠. 난리를 쳤다래요. 물론 이제 거기서 한 5m 떨어진 데일 수도 있는데 네. 그때도 그래서 국민들이 야 이제 우리 산유국 되는 거냐 부자 되는 거냐 막 흥분했다 그러는데요. 그래도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공동체 의식이 있어서 그러게 발견되면 내일처럼 기뻐하는 게 좀 있었어요. 나라의 어떤 네, 경사. 그런데 네. 지금은 개인주의 시대가 너무 자기들이 개인주의자로 다 만들어놨잖아요 사람들을. 그래서 아까 그런 반응이 나오는 거죠. 그게 뭐 어쩔 건데 그게 나한테 어떤 혜택이 있는 건데 예를 들면 석유 발견되면 그 윤석열이 다 먹을지 천공이 다 먹을지 어찌 알아요. 네. 국민들한테 실질적인 뭐 혜택이 돌아올지는 모르는 거죠. 네. 그렇기 때문에 뜨뜻미지근한 반응일 뿐만 아니라 윤석열한테 화가 너무 많이 나 있는 상태에서 우리한테 당근을 주고 유혹하는 거잖아요. 네. 그때 사람들은 모욕감을 느끼죠. 열받아 죽겠는데 저게 우리를 뭘로 보고 또 네. 저 얘기하면 우리가 갑자기 탄핵을 안 하겠다 그럴 줄 아나?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? 사실상 국민을 더 화나게 만드는 그럼 바보 같은 짓이다. 윤석열이 지금 입만 열면 불하라고 입벌구라 불리잖아요. 그러니까 실제로 산유국이 됐다고 해도 안 믿을 판이거든요. 그렇죠. 지금 국민들의 네, 반응은. 네, 네. 그런데 영락없이 전문가들은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다. 왜 이걸 대통령이 발표하냐 이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네. 그래서 윤석열이 또 불화를 치는구나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게 그러니까 윤석열이 그렇게 발표해도 금방 묻힐 줄 알았거든요. 네. 그랬는데
하루 왼종일 이걸 보도가 도배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아니 뭐 실제로 뭐가 나온 건가 전 또 의심을 했거든요. 근데 연락 없이 네 저만 놀아놨네요 또. 네 이거는 너무 황당한 뉴스여가지고 잠깐 짧게 짚어봤고요.